얘네가 이제 월에 400씩 벌어다 준대. 아, 그쵸. 비둘기가 반응이 좋다 보니까. 네. 진짜 교감이 잘 됐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잘생기셨네요. 아, 이게 약간 분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급.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알바도 하면 1시간 일하고 이제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약간 적게 일하고 많이 받아가는 그런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군데 정도 돌았을 때 200에서 300 사이 정도 하루에 그렇게 번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예, 맞아요. 대단하시네요. 아.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는 현재 24살, 태권도만 전문적으로 지금 공연을 다니고 있는 마술사 김정민입니다. 아, 태권도 공연을 하신다고? 아, 예, 맞습니다. 오늘 그러면 태권도 공연하러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8시인데, 오전 11시에 평택에 있는 태권도에 공연이 있어가지고, 지금 준비해가지고, 지금 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태권도 공연이라고 하는 게 조금 생소해서, 아, 예, 자세하게 맞아요. 한번 이야기해 줄수 있나요? 이게 보통 저는 지금 마술사는 맞는데, 이제 보통 마술하면 어디 뭐 키즈카페나 유치원 같은 데에서 많이 공연을 하는데, 이게 보통 마술사끼리 약간 경쟁이 좀 심하다 보니까, 저는 좀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공연을 해가지고, 수입을 많이 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태권도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오면서 보니까 집이 이제 반지하예요. 아, 예, 맞아요. 특별하게 이제 여기에 거주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가격이 좀 저렴하기도 하고, 뒤에 보면 새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넓은 집이 있어야 돼요. 보면 지금 왼쪽에는 앵무새가 있고, 네. 오른쪽엔 비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는 제가 마술할 때 실제로 나타나는 같이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고, 앵무새는 사실 공연 때 쓰진 않거든요. 처음에 비둘기 그냥 분양받으려고 갔다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냥 데리고 왔습니다. 새가 총몇 마리 있는 거예요? 지금 7마리 있습니다. 7마리요? 와. 비둘기가 훈련이 돼요? 보통 먹이로 많이 하는데, 그 길거리에 있는 그런 비둘기는 아니고, 따로 이제 마술로 쓸수 있는 종이 있는데, 평소에 그냥 거리에 있는 비둘기보다는 좀 이게 지능이 높지만, 그래도 비둘기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지능이 높을 순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공연 때 비둘기가 나타나는데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손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24살이라고 하셨는데, 네. 24살에 벌써 이렇게 독립을 하신 거예요? 아, 예, 제가 정확하게는 20살 때부터 독립을 했었거든요. 독립하게 된 이유는 혼자 사는 게 좋기도 했지만, 맛을 하시는 걸 부모님께서 안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는 고시원에서 생활하다가 군대 갔다 오면서 이제 태권도 공연으로 수입이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뭐 어떻게 하다가 근데 맛을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아, 저희 그 중학생 때 직업 체험이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네. 그때 마술사 수업을 들으면서, 그때 마술사분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도 되고 싶어가지고, 취미로 했다가 이렇게 직업으로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마술 같은 이런 생소한 거보다 뭐 사짜 들어가는 직업 해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아, 예, 그쵸. 사실 이게 마술사가 워낙에 희소한 직업이고, 이게 돈을 어떻게 버는지 좀잘 모르다 보니까 좀 반대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좀 이제 안심시켜주기 위해 제가 열심히 하면서 지금 이렇게 돈을 벌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그렇게까지 반대는 안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반대는 계속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방송에 출연하셨다거나 뭐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아, 저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 2019년도였는데, 그때 제가 KBS 안녕하세요에 고민있는 사람들 나눈 방송인데, 네. 제가 그때 마술사를 꿈꾸는 학생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3 때. 5년 전에. 오늘은 얘네 앵무새들은 같이 안 나가나요? 네, 비둘기 5마리만 같이 갑니다. 근데 좀 전에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는 좀 뭐라고 안 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수입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태권도 공연도 공연이지만, 주말에는 태권도 공연을 하고, 평일에는 초등학교 방과후 마술동아리 강사로 지금 또 일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실례지만 수입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태권도반에서는 지금 한 달에 400에서 500 정도 벌고 있고, 이제 방과후까지 하면 한 700에서 8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24살에 예, 700에서 맞습니다. 800. 예. 이제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하실 만한데요? 근데 이게 약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술사가 나이 먹고 나서는 안 되지 않을까. 지금은 20대지만 나중에 뭐 서른이 넘어서 40살이 되거나 50이 되는 그런 날이 오잖아요. 사실 그때도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가 나이 많은 마술사가 그렇게 많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저도 약간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지금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지금 지내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마리가 너무 귀엽네요. 그쵸.
얘네가 이제 월에 4,500씩 벌어다 주는 애들. 아, 그쵸. 확실히 맛은 하면 비둘기가 반응이 좋다 보니까.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맛술이기도 하고. 실례지만 여기 네. 지금 월세는 어느 정도 나요? 한 달에 50만원 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만원? 네. 그것도 이제 스스로 내고 계신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지금 부모님의 지원은 하나도 없는 상태다 보니까 제가 다 벌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서울 분이신 거예요? 계속 경기도 성남에 살고 있었거든요. 사실 꼭 여기 있어야 될 이유는 없지만 주변에 친구들이 다 여기 있다 보니까 지역은 아직 옮기고 있진 않아요. 얘네들 근데 다 이름 있나요? 네,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구분이 안 되는데요. 아,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보면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목에 네. 다른 애는 다 검정띠가 있잖아요. 네. 보이죠? 얘는 검정띠가 없습니다. 네. 얘 이름은 비누거든요. 비누. 네. 그리고 얘는 약간 갈색이거든요. 봤을 네. 때 얘는 초코라는 비둘기입니다. 보이나요? 네. 색깔 차이가? 네. 초코. 그리고 얘는 우유입니다. 우유. 우유. 초코, 우유, 두부, 얘는 비누. 치즈입니다. 치즈. 와, 다 유제품이네요. 아, 네, 맞습니다. 진짜 교감이 잘 됐나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잘생기셨네요. 아... 이제 얘네랑 같이 이제 일 나가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나갈까요? 네. 다 챙겼고 짐은 어젯밤에 다 넣어놨거든요. 아... 이게 다 마술 도구인 거예요? 아, 예, 맞아요. 지금 마술 공연하고 태권도에서 마술 체험하고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마술을 배울 수 있게 마술 도구도 전부 다 있거든요. 네, 친구분들이 다 여기 이렇게 사신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보통 선생님 나이 때는 지금 뭐 대학을 다닌다거나. 그쵸. 예, 그러고 있을 텐데. 혹시 그러고 있는 친구들 보면 부럽진 않은지. 사실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근데 이제 24살이면 이제 거의 졸업을 하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20살 초반에는 약간 좀 부러워했는데. 근데 또 저희가 이제 2021년도나 그때 코로나가 좀 심했다 보니까. 그렇게 부럽지 않았거든요. 그때 시기 보면 애들이 많이 못 놀러 가기도 하고. 아. 아, 그렇겠네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서운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점수하십시오. 뒤에 난리가 났네요. 아, 원래 좀 시끄러운 아이들이어서. 근데 지금 방과후 강사, 마술 공연 등에서 이렇게 수입을 올리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아, 예.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방과후 강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 태권도나 이게 어디서 공연을 하든 약간 이게 개인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나 그런 변수가 있으면 아예 벌기 힘들기도 하고. 근데 저는 코로나가 심했을 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큰 타격은 받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수입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태권도 한 지 지금 제가 1년 정도 됐거든요. 아, 1년 정도. 그래서 지금 태권도를 하면서 지금 수입이 되면서 지금 이사를 오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1년 전부터 이제 잘 돼가면서 이렇게 좀 발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마술은 그러면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아, 마술 학원이 따로 있거든요. 레슨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또 많이 있진 않아가지고 저는 안산에서 계속 티칭을 받으면서 마술사가 되었습니다. 아, 예, 학원까지 다니실 정도면 아, 예. 진짜 이렇게 마술을 많이 하고 싶으셨나 봐요. 예, 맞아요. 제가 어릴 때 또 반대가 있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전단지 알바를 하면서 마술을 계속 해왔거든요. 어, 세상에. 전단지 알바에서 모은 돈으로 마술 도구 사고 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학원 다니고 그랬어가지고. 제가 어릴 때는 시급이 더 많이 좀 이렇게 낮다 보니까. 그때 시급이 얼마였어요?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6,400원이었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올랐다고 지금. 보여가지고. 그래도 어린 나이에 네. 이렇게 아르바이트해서 자기 꿈에 투자했다는 게 뭔가 되게 기특하네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금 지내니까. 사실 제가 전단지 알바를 했을 때 그때가 겨울 때였거든요. 네. 추운 겨울날에 이제 지하철 앞이나 그런 데서 전단지를 돌리면서 2시간, 3시간 정도 이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벌었고. 그렇게 알바를 하다 보니까 좀 친구들하고 많이 못 놀기도 했고 또 돈을 벌어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잖아요. 저는 마술 쪽으로 써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기억이 좀 많이 납니다 지금. 이것도 전단지가 뭐 부착을 하는 것도 있고 배포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부착도 하다가 어디 경비 아저씨나 걸리면 네. 다 때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고. 또 이제 전역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겠어요? 네, 저는 조기 전역이 있다 보니까 22년도 5월 달에 전역을 했습니다. 조기 전역이 뭐예요? 아, 저희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네. 제가 입대가 21년도 1월 달에 입대를 해서 이게 코로나가 있으면 휴가를 많이 못 나가다 보니까 그만큼 못 나갔던 만큼 이렇게 전역이 빨라지는 그런 시스템인데. 아~
그래서 사회에서 전역을 맞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 제가... 4개월인 거예요? 예, 맞아요. 어디 다녀오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아, 저는 지역은 전라도 광주 쪽에 복무를 했었고, 그래서 보병 출신입니다. 아, 보병 출신이시구나. 아, 그러면 지금 사실 이제 선생님 나이대 친구들 보면은 막 이렇게 연애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혹시 실례지만 여자친구 있으신지? 지금은 없습니다. 연애를 지금 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너무 바쁘기도 했고, 이게 20살 되고 나서는 잘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또 본업에 집중해야 되는 나이이기도 하고,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드는 여자를 못 만났던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아, 혹시 이제 뭐 사담이지만 아, 네. 이상형이 있을까요? 일단 좀 예쁜 여자를 좋아하긴 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대화 잘 통하고 이해심만 좀 있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태권도장이 어느 네.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네, 맞아요. 전국에 있을 텐데 이제 많이 돌아다닐 때는 얼마나 많이 돌아다녀 보셨는지. 이게 보통 주말 같은 곳에 섭외가 많이 들어오고, 제일 많이 갔던 게 하루에 네 군데나 돌아가지고 이게 또 태권도가 수입이 괜찮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돈은 되게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데, 저희가 마술 공연이 짐이 많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저희 비둘기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그쵸, 비둘기도 또 할 때마다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비둘기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동안 죽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조심하면서 지금 네,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들 컨디션도 체크를 해야 되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지역은 어디까지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많이 멀리까지 갔던 데가 그때가 전라북도 군산까지 제가 간 적이 있어요. 여기 경기도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네, 그것도 한... 최근에 갔다 온 데였거든요. 3시간 정도? 네, 가는데 3시간? 물론 그만큼 이제 뭐 단가가 좀 더 높아지긴 하지만 단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예. 이렇게 공연하면 이제 보통 그 공연비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궁금해요. 이게 정확하게는 얘기하는 좀 애매하고, 근데 한 가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게 약간 분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급?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알바도 하면 한 시간 일하고 이제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공연을 몇 분, 한 20분, 30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몇십만 원 받아가는 직업이다 보니까 약간 적게 일하고 많이 받아가는 그런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노력하고 퍼포먼스를 보여주니까. 그쵸, 네. 저희가 연구하는 시간이나 또 준비하는데 한 시간이나 걸리다 보니까 지금도 저희가 굉장히 일찍 가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 한 시간 일찍 도착하게 출발했죠. 그렇게 생각해도 그래도 뭐 2시간, 3시간 해도 막 그 정도 몇십만 원 받아가면 또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쵸, 이동하는 시간도 사실 네, 맞아요. 많이 걸리니까. 또 궁금한 게 하루에 이렇게 4탕도 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아요. 뭐 가장 많이 번 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마 보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지 않을까. 이게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이게 선을 얘기하자면 4군데 정도 돌았을 때 200에서 300 사이 정도 하루에 그렇게 번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예, 맞아요. 대단하시네요. 아, 그때 기분 되게 좋았죠. 아, 이제 도착한 건가요? 아, 예, 맞습니다. 이게 먼저 잘 있었나? 잘 있었니? 이거를 전부 다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전부 다는 아니고 여기서 네. 한 70% 정도는 70%. 제가 들고 가요. 이런 마술 도구들은 다 직접 구매를 하신 거예요? 구매한 것도 있고 제가 제작한 것도 있습니다. 제작을 해요? 네. 그럼 이런 마술 도구 사는 데는 혹시 얼마나 들었어요? 이게 도구가 가격이 다 다른데 뭐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 백만 원 가까이 하는 그런 도구도 있습니다. 그동안 마술하면서 마술 도구나 그런 걸 샀던 금액이 그래도 몇천만 원 되는 것 같아요. 레슨도 받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럼... 많이 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테이블은 제가 만들었거든요. 뭐가 챙겨야 될 게 엄청 많네요. 아, 예, 맞아요. 좀 많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걸 다 들고 가야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거 비둘기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받는데 네. 한 네. 마리당 뭐 얼마씩 하나요? 이게 예전에는 그래도 저렴했는데 지금은 이제 비둘기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한 마리에 예전에는 한 10만원 내외면 분양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장소만 보고 제가 세팅할 장소를 잠깐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할까요? 아, 예. 여기서 잠깐 놓치고 있는 지원금 최대 128만원 받는 방법 딱 30초만 소개해드릴게요. 갤럭시 아이폰 필요할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전원 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비밀 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요. 아정당에서는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지원금 최대로 받고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원 손해인 것도 아시죠? 법이 정한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정당은 이사도 유명한데요. 제휴업체들이 얼마나 베테랑이면 이사 중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고 국내 유일 이사당의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이사 상품도 있습니다.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꼭 전화 보세요.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우와. 태권도장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아이들한테 마술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좀 작은 애기들 와서 이제 공연할 때마다 반응이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항상 좋아요, 반응은. 아무래도 운동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사진 찍어가지고 자료 남기고 있거든요. 어디 뭐 이렇게 홍보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이거 하면서 사진하고 영상을 다 찍어서 편집해서 보내드리거든요, 태권도 쪽에. 그런 작업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마술 공연 딱 보면은 저거 전부 다 사기다, 트릭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어떤 생각 드시는지 궁금해요. 이제 보통 마술사들 사기꾼이라고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물론 어떤 트릭이 있지만 그걸 통해가지고 어떤 작품이나 기쁨을 주기 때문에 사실 저희를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재밌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노력과 연구로 지금 한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사기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서 즐겨주면서 동심 파괴는 안 해줬으면 좋겠네요. 뭐 실제로 제가 입는 의상입니다. 굉장히 화려하네요. 그러면 이 옷에도 특별한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오늘 아이들은 그럼 관객 수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70명 정도 봅니다, 오늘. 70명이요? 예. 그 공연 시작 얼마 안 남았는데 긴장되진 않으세요? 사실 하도 많이 했고 지금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좀 보여드릴까요? 우와. 이게 뭐예요? 마법의 지갑입니다. 마술사님 준비 시간이 네.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리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냥 딱 도착한다고 해서 바로 공연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연을 20분 하고 나머지가 체험인데, 그 짧은 시간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오는 시간도 있고 그 준비하는 시간 해가지고 좀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이제 보시는 분들이 로고를 좀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예, 맞아요. 힘든 직업이에요.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친구들 인사 한번 해볼게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마술 좋아해요? 좋아요. 박수. 자, 좋아요, 친구들. 자, 친구 중에서 나는 마술쌤이랑 같이 마술해보고 싶은 친구는 손을 들고 있으면 돼요. 자, 이 마술의 지팡이가 있어야지 지금부터 산타 할아버지도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이 지팡이로 한번 해볼게요. 쌤이 지금부터 이 지팡이를 줄 테니까 우리 친구가 잘 갖고 있으면 돼요. 잠깐만, 갖고 있으면 돼요. 갖고 있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준비한 게 있는데, 어떤 걸 준비했냐면 바로 산타의 모자예요. 아니, 잠깐만, 지팡이 망가뜨렸잖아. 어떻게 된 거예요? 풀어졌어요. 에? 아닌데? 이번에 절대 망가뜨리면 안 돼요. 이 지팡이가 있어야지 마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팡이 잠깐만 갖고 있으면 돼요. 갖고 있고, 그리고 잡아야지. 그리고 모자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 모자로 어떤 마술을 보여줄 거냐면, 지금부터 이 모자랑 지팡이로 지금 왜 자꾸 망가뜨려? 좋아요. 마지막 지팡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지동이가 되면 안 돼? 꽉 잡고 있으면 안 망가지고 꽉 한번 잡아볼래요? 꽉 잡아주고, 그리고 모자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 모자로 어떤 마술을 보여줄 거냐면, 지금부터 지팡이로 쳐져. 왜 자꾸 망가뜨려? 아니, 지팡이는 왜 자꾸 망가뜨려? 지금 몇 개도 망가뜨리는 거야? 어떡할 거야? 이거 없으면 못 만들어요.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래요 친구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볼게요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이렇게 마술사님 오셔서 마술 공연 봤는데 네. 소감이 어떠세요? 재밌었고 또 이 반지의 원리도 알아서 재밌었던 것 반지의 같고. 반지의 원리를 알아서요? 반지의 원리 어떤 건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반지 하나에 자석을 붙이고 자석에 가까운 쪽에 다른 반지를 하나 붙이면 반지가 달라붙는 걸 알아서 그런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배웠네요. 네. 그리고 또 봤던 마술 중에 네.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색깔이 한 개 던지면 두 개가 나오고 또 떼서 한 가지 던지면 두 가지 나오고 하는 그게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네. 다음에 또 보고 싶어요? 네. 인터뷰 해줘서 고마워요. 엄청 똑똑하네요. 몇 살이에요? 여섯 살이에요? 힘이 좋아 보여요. 힘 좋은데? 힘 좋아요? 맞아요. 오늘 아, 격파를 잘해요? 오늘 이렇게 마술 봤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비둘기 만지는 거랑 줄기 같은 거 그래서 노란색 안에 파란색 막 그거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네. 네, 그래요.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네. 조심히 가세요. 네. 오늘 이렇게 마술 공연 했는데 혹시 네네. 어떤 경로로 이렇게 컨택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일단 인스타로 릴스에 많이 떠가지고 아이들한테 새로운 경험 새로운 이제 특강 같은 거를 하면 어떨까 해서 DM으로 연결을 해서 친절하게 알려주셔가지고 한 달 전에 예약을 했습니다. 한 달 전에? 네. 오늘 이게 처음이신 거죠? 네, 처음입니다. 네. 애들 반응 보니까 좀 어떠신지 궁금해요. 애들 반응 너무 좋았고요. 다음번에도 좀 기회가 있다면 또 할 예정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네. 오늘 주말이잖아요. 주말에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 이렇게 많이 데리고 오시는 것 같은데 네네. 부모님들 반응은 좀 어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 밴드의 사진이나 영상을 올려서 이제 반응을 보는데 일단 좋아요도 많이 눌러지고 그리고 마술이라는 이 공연이 쉽게 이제 접할 수 없는 이제 공연이다 보니까 많이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응도 아주 괜찮을 것 같고 네. 저희 또 간장님 모임들이 있는데 저 평택 간장님 모임들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아이들이 관장님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네. 여기 막 양 다리 막 팔에 다 달라붙고 네네네네네. 아이들한테 잘해주시나 봐요. 아유 아이들 저희 자식같이 제가 아이들 케어하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보고 계실 부모님들한테 한마디 해주자면 먼저 저희 지도지를 믿고 저희 태권도장에 이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도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면 좋은 행사로 아이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걸 다 치워야 되는데 자 조수 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일과는 끝난 건가요? 예. 오늘은 하나만 있다 보니까 태권도가. 네. 그럼 이 다음엔 뭐 하시나요? 이제 집에 가서 비둘기 밥 주고. 근데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이게 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장비들을 마술사님이 직접 다루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낼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좀 외롭진 않은지 좀 걱정이 되네요. 처음에는 조금 그랬는데 또 지금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부모님이 보시고 엄청 대견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가끔 칭찬의 말씀이나 이런 거 좀 해주시는지 궁금해요. 아니요, 지금 마술 하는 걸 워낙 안 좋아하다 보니까 연락도 딱히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럼 혹시 부모님 또 영상 보실 수도 있는데 부모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하는 거 보면서 얘도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만 알아줘도 진짜 고마울 것 같아요. 오늘 촬영하다 진짜 고생 많으셨는데 이게 네. 보니까 일이 막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과정도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혹시 이제 이 일을 하시면서 뭐 힘들었던 경험이라든가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 힘든 거는 태권도에서 합숙을 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권도에서 이제 하룻밤 자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 저녁 9시나 10시에도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걸 하고 다음날 오전에 태권도가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차에서 잘 때도 있다 보니까 또 이게 수도권에서 하다가 다음날 오전 공연이 뭐 지방이나 그럴 때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비둘기도 계속 작은 세상에서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게 되게 힘들고 운전을 또 많이 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혼자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셔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런 힘든 점도 있겠지만 마술사님이 생각하시는 이 직업의 장점이 있을까요? 장점이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는 그래도 이게 분급이다 보니까 잠깐 일하고 많이 몇십만 원 받아가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뭐 이동 시간이나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어디 회사 다니는 것보다는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공연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뿌듯함?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그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을 네. 안 가시고 이렇게 과감하게 창업을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혹시 대학 안 가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이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마술사 하면 돈벌이가 안 된다고 보통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열심히 안 하면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직업이든 어떤 사업을 하든 자기가 하는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주위 반응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저는 제가 스스로 열심히 해서 스스로 성공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기 때문에 주변 반응은 사실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고 지금은 행복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술에 대한 애착, 내가 지금 진심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아하지 않으면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 마술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왔어요? 아, 지금 보니까 또 제가 인스타에 태권도 하는 걸 다 리뷰로 올려놓거든요. 보시고 이렇게 문의가 전화도 오네. 난리 났네. 네, 여보세요? 일정이 좀 하고 있을까요? 토요일 기준으로는 지금 14일, 21일 지금 남아있거든요. 아, 21일 보면 좋네요. 21일에 제가.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세 주소랑 지금 네. 희망하시는 날짜랑 시간대 문자로 남겨주시면 네, 네. 제가 지금 운전하는 중이어서 그거 한 번 더 참고해서 예약을 했다는 문자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문자로 체육관 두 개거든요. 아, 예. 아, 일단은 문자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제가 소개시켜드렸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방금 했던 공연에서 또 이렇게 소개가 돼서 좀 전에 갔다 온 그 관장님이 지금 두 명도 소개시켜 준 거죠? 아, 예, 맞습니다. 와,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하셔야 되겠는데. 아, 네, 제가 지금 운전 중이어서 제가 약간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 네. 이따가 도착하고 제가 한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 남기고 그 예약 처리를 한다는 문자를 또 제가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번 가서 아이들의 괜찮은 호응을 좀 얻어내면 또 이렇게 다리 놔주시고 이러나 봐요. 아, 예, 맞습니다. 이게 태권도가 관장님끼리 약간 의리가 되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최대한 잘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태권도하고 좀 인연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랑 하루 네. 이렇게 촬영해 보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사실 항상 이렇게 태권도 공연을 다니다가 네. 같이 하면서 되게 외롭지 않고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오늘 계기로 되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럼 앞으로 우리 마술사님 목표가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이 태권도 마술사는 타이틀로 더 이게 유명해져가지고 더 많은 태권도를 다니고 싶고 더 많은 데를 다니면서 저라는 사람을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꼭 유명해져서 최혜연을 이은결 마술사님처럼 유명한 분이 되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김종민 마술사님 화이팅! 인터뷰도 화이팅!